안녕하세요.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그림책을 소개한다고 그림책 놓고 수다만 떠는 방송입니다. 월 2회 팟빵과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고 팟빵과 페이스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작수사에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은 새로운 멤버가 오셨어요. 원래 게스트를 모시려고 했던 귀한 분인데 오늘 멤버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뭐 어쨌든 언젠가 게스트로 나오시겠죠? 우리야 뭐 게스트가 멤버가 되고 멤버가 게스트가 되고 아무튼 멤버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추운 날 꽁꽁 싸매고 온 김공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문공입니다. 네, 저는 방말토끼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대받은 춘기입니다. 춘기예요? 춘기 씨예요? 춘기가 더 귀여운 것 같아요. 30대 감성이구나. 춘기 씨가 훨씬 더 구수한 것 같았는데. 저는 춘기 씨라고 했다, 춘기님이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아, 뭐 어쨌든 우리 춘기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 신나게 웃어보아요. 네. 오늘은 우울한 시기에 한번 웃어보려고 깔깔깔 그림책을 준비해보았습니다. 각자 깔깔깔 웃을 수 있는 그림책을 한번 골라보았는데요. 오늘 수다 떨 그림책은 2003년에 비룡소에서 나온 최승호 글 윤정주 그림의 누가 웃었니? 2007년 창비에서 나온 장명용 글의 김유대 그림 선생님 과자. 2019년 웅진주니어에서 나온 이지은 작가의 팥빙수의 전설. 2020년 창비에서 나온 이각규 작가의 무서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오, 오늘 다 한국책이야. 깔깔깔 그림책. 웬일이네. 먼저 순서대로 책 소개를 하겠습니다. 누가 웃었니? 최승호 글, 윤정주 그림. 근데 이게 되게 오래전에 출간됐는데 지금 다시 봐도 하나도 예스럽지 않아. 너무 잘 만들었어요. 17년 전 그림책인데 글은 최승호 선생님이 시인이 쓰고 윤정주 선생님이 그렸지만 이건 자신 있게 윤정주 그림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의 윤정주 선생님의 첫 뭔가 이렇게 아이덴티티를 잘 드러낸 그런 그림책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래오래 아꼈던 책인데 마침 웃음에 대한 깔깔깔 그림책을 선정하면서 제목도 누가 웃었니니까 이 책이 딱 어울리겠다 생각해서 선정을 해보았어요. 시작이 킥킥킥 하는 웃음소리와 함께 누가 웃었니?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누가 웃었어? 근데 이제 최승호 선생님이 말놀이 동시 동요의 대가잖아요. 말놀이 시를 막 이렇게 써가지고 그걸로 굉장히 히트를 쳤고 또 그 그림을 윤정주 선생님이 다 그려주시면서 두 분이 약간 이제 듀오로 이렇게 되게 많이 방시혁 씨가 그 동요 만들어가지고 그 동요집도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었고 그런 인연으로 그런 책을 만들면서 이 그림책도 하나 만들었었는데 그 누가 웃었니? 누가 웃었어? 누가 웃었냐? 누가 웃은 거야? 뭐 이런 식의 말놀이 어미만 바꿔주는 이런 말놀이의 동시를 가지고 윤정주 선생님이 기가 막힌 세계 하나를 딱 만들어낸 거죠. 그 그림으로 이야기를 펼쳐내는 그 솜씨가 지금 봐도 너무 근사하게 멋지게 재밌게 잘 펼치신 것 같아서 여러분 꼭 직접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설명하면 재미없어요. 처음 시작에 부엉이 이게 아줌마 같아요? 아니면 무슨 과학자 같아요? 손에 처음에 저도 아줌마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약간 망토 같은 거더라고. 그 망토 같은 거 두른 부엉이가 망원경을 들고 누가 웃었는지 이제 살피러 딱 가요. 약간 천문학자 같은 느낌. 옛날 그러네요. 천문학자. 대충 보면 아줌마 같은데. 그리고 막 이 숲의 전경이 딱 펼쳐지면서 이제 누가 웃었는지 이제 찾으러 딱 가는데 저 멀리서 뒷간에서 화장지 들고 응가하는 옛 늑대인가? 여운가? 늑대 같은 동물 이름을 몰라 하다. 이게 웃기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 다음에 그 딱 그 이야기가 전해지는 거죠. 처음에는 부엉이가 찾아 나섰다면 이제 이번에는 똥 싸던 늑대인지 여운지가 누가 웃었냐? 누가 웃은 거야?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꼬리 따기 식으로 전개가 돼요. 이제 둘이서 부엉이랑 늑대인지 여운지랑 찾아가다가 또 생긴 거는 홈상구치만 소녀소녀한 곰께서 누가 웃었지? 누가 웃은 걸까? 하면서 또 같이 그 웃은 이를 찾아가고 그런 식으로 계속 동물들이 하나하나 끼어들고 그래서 같이 누가 웃은 그 범인을 찾으러 가는데 결론은 누가 웃었을까요?
비밀에 남기겠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소소한 이야기 같은데 너무 유쾌하고 따뜻하고 막 그 숲속에 뭔가 이렇게 마을 공동체 하나가 만들어지면서 밤에 잠은 자기 싫고 웃은 사람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계속 찾아가고 이러면서 한밤중에 대모험을 벌이는 얘기하다가 나중에 결론 알려줄게요. 네. 이게 네. 그림 구성에서 네. 이제 층층시야 이렇게 쌓이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게 뒷부분에 가면 네. 사실 이제 시가 붙기보다는 마지막에 그림으로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웃은 장본인이 보이는 거잖아요. 네. 이 결론이 윤정주 작가의 결론일까요? 그랬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작가의... 거의 윤정 선생님이 조금씩 의견은 주실 수 있었는데 끌고 간 거는 다 윤정 선생님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마지막에 해석이 되게 마지막... 기분 좋죠. 이 책을 아직 못 봤어가지고 옛날에 봤는데 잊어버렸어. 집에 있어요. 진짜? 네. 선두를 뺏긴 거야? 이 책이 조금 뭔가 뒤에 나왔으면 더 각광받았을 것 같은 조금 빨리 나왔어. 이게 네. 말놀이 동시집보다 더 빨리 나오지 않았어요? 비슷하게 막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조금 네, 그 확 뜨기 전에 나오긴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2003년도 거잖아요. 네. 제가 이 책을 처음 알았던 게 2005년도에 우리가 프랑크푸르트 주빙국이었어요. 그 주빙국 때 한국 그림책 100권을 선정해서 들고 가 전시를 했거든요. 그때 그 리스트 그 카탈로그를 저희 회사에서 디자인을 했었는데 내가 있었나? 잘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회사에서 했었어. 그때 그 리스트 정리하면서 이 책이 있었어. 그 안에. 그래서 기억을 해. 선생님 과자 이 김유대 작가가 그렸고요.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이게 어린이 시예요. 아 진짜? 네. 장명용 어린이가 지은 시를 김유대 작가님이 그린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순진무구하게 동시를 쓴 거 가지고 그린 건데 표정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앞에도 시고 지금 소개한 책도 시고 이것도 시그림 시네요. 책이네. 그 과자 알아요? 꿀짱구처럼 생겼는데 꿀짱구는 달고 얘는 그냥 뻥 튀기기만 한 건데 그게 이제 선생님 과자예요. 이거는 사투리를 잘하는 사람이 읽어야 더 맛이 날 텐데. 어디 사투리인데? 예?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과자를 잡수시네. 그리고 그 동그란 과자로 선생님이 슉 애들을 쳐다보는데 애들 눈이 동그래가지고 선생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혼자 잡수시네.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탁 튀겨가지고 입에다 넣어가지고 드시는 거예요. 이야 저거 얼마나 맛있겠노. 그러면서 아이 얼굴이 클로즈업 돼서 나오는데 눈동자에 그 과자가 한가득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진짜로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혼이 뺏긴 표정이에요. 선생님은 그래도 혼자 얌얌 그 큰 손으로 막 과자를 탁 집어갖고 혼자서 혓바닥을 탁 내밀어가지고 떨어지는 과자를 막 먹고 있어요. 진짜 얌체 같죠. 선생님요 좀 주소. 그래서 애들이 이제 세 명이 나와서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눈동자에는 그 과자가 이제 가득 차 있어요. 선생님은 그래도 우리들 마음을 모르시는지 맛있게 먹는다 그러면서 막 주먹으로 쥐어갖고 막 먹는 거예요. 진짜 나쁘다. 그쵸. 선생님 진짜 얄미운 것 같아. 다른 아이들의 눈은 과자 먹는 선생님 쪽으로 간다. 그래서 눈동자가 다 그 책은 폈는데 과자를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그 손가락 마다 과자를 끼워서 또 드시네요. 먹는 방법도. 선생님은 뭐 뭐노 공부나 해라. 이러다가 선생님이 다 먹으시면 웃자노 웃자노 그러면서 애들이 다 입맛만 쫙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도 선생님은 하고 탁 튕겨 올라갔는데 그게 글쎄 애들 쪽으로 날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밑에선 난리가 났어요. 그거 하나 먹어보겠다고. 그래갖고 아수라장이 됐는데 한 아이가 다른 아이들 위에 올라가서 손가락에 그걸 콕 껴가지고 잡았어요. 좀 안 주신다 그런데 이제 애들이 그렇게 선생님을 누르고
딱 쟁취하고 난 다음에 다른 애들이 걔가 먹고 나니까 너무 실망하는 게 좀 안쓰러웠나 봐요. 선생님이 옆에서 쭈뼛쭈뼛거리면서 좀 약간 미안하다는 듯이 과자를 이렇게 내밀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는 없고 그림으로만 애들이 그 과자를 가지고 맛있게 같이 먹는 걸로 이제 끝나거든요. 근데 원래 시대로 하면 선생님이 좀 안 주신다고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만들어주셨네요. 그러니까요. 마지막에 마음 착한 김유대 작가님이 그래선 안 된다. 선생님과 아이들이 다 같이 어우러져서 잔치를 벌이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림적인 해석이 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요. 네. 저걸로 명함도 만들었어. 김유대 작가. 그 종이 이렇게 타일바가지 만드는 것처럼 짓이겨가지고 그걸로 되게 크게 저 뭉튀기를 만든 거야. 노랗게 칠을 해서. 진짜 뭉튀기 명함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형을 만든 거죠. 크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안쪽에다가 자기 연락처랑 이런 거를 적어놓고 되게 아이디어다. 가까쪽에는 이렇게 표정을 그려가지고 만들었다. 전시할 때 뒤에다 자석 붙이고 해가지고 명함이라고 이렇게 주더라고. 받으면 절대로 버릴 수가 없겠다. 야. 우리 집 그 문에 대문 네. 안쪽에다가 이렇게 사람처럼 만들어놨어 내가 이렇게 그 얼굴을 해가지고 너무 귀여워서 그 노랑색 강냉이 얼굴 여기 얘네도 얼굴 이렇게 되잖아요. 서울 시립대 대학원 그 졸업 전시에 갔었는데 그때는 엄청 큰 마카롱을 만들어가지고 그 마카롱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그 과자를 만들어갖고 매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포토존이었어요. 자기 얼굴 대신에 그거를 이렇게 막 과자를 딱 쓰면은 거기에 표정이 있거든요. 사진을 딱 찍는 건데 저도 한 장 박았었죠. 되게 그림처럼 유쾌한 작가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사실 저렇게 그림 그리는 거는 조금 저 뭔가 그 연령대의 어떤 느낌대로 내려온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개인적으로 보셨어요? 그때 전시할 때? 벌레 그린 거. 벌레 그린 거. 와, 엄청 멋있더라. 규모에서부터 딱 왔다. 엄청 그 세련되고 굉장히 이게 되게 시골스럽고 구수한 느낌이 나잖아요. 네. 그림이. 근데 원래 본인이 가진 어떤 감성은 엄청 세련되더라고. 이게 김유대 작가님 처음 나올 때 저런 그림이 잘 없었었잖아요. 그때 또 그렇게 어린이 저 선생님 과자 스러운 그러니까 그때 막 웬만한 동화책 사파가 또 김유대 선생님한테 엄청 쫙 올리고 막 이랬었던 게 그때 저런 그림 스타일이 잘 없어가지고 어린이가 막 진짜 막 삐죽삐죽 낙서한 것 같은 그런 그림 찾을 때 늘 김유대 선생님 1순위로 떠올리게 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유쾌하고 네, 재미있는 네. 김유대 선생님 그림 같은 그림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근데 나는 그 벌레 그림을 보고 나서부터 사실 이게 성에 안 차는 거야. 그 벌레 그림이 정말 너무 멋있었고 그 욕망이 충만하게 들어간 진정성 어린 그림이었거든. 그런 그림으로 뭔가 일러스트레이션 된 어떤 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게. 그런 생각이 막 들 정도였거든. 아무튼 되게 재미있는 작가야. 윤정주 작가도 그렇고 김유대 작가도 그렇고 되게 비슷한 시기에 일 시작하는 작가 아니에요? 2000년도 초반. 조금 더 윤정생 빨랐고. 90년대 중반. 2000년대 초반. 되게 오래 작업한 작가인 것 같아요. 자, 다음. 네, 2019년을 강타했던 깔깔, 네, 깔깔 그림책을 들고 와봤는데 이 책 나오자마자 진짜 잘 돼가지고 진짜 이례적으로 그해 겨울에 이렇게 리커버가 그래서 나왔었거든요. 그만큼 진짜 독자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고 어린이들도 되게 좋아했지만 이 책 같은 경우는 어른들이 진짜 많이 좋아했었어요. 그 점이 이제 아무래도 좀 익숙한 이야기라는 틀을 가지고 온 것도 있고 그래서 좋아했던 것 같은데 네, 팥빙수의 전설을 저는 들고 왔고요. 이진 작가 이렇게 이야기꾼인지 정말 제대로 확인하는 네 맞아요. 서사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가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막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전설하면은 이제 기대되는 그런 것처럼 처음 시작은 이제 할머니가 지금부터 엄청 재미난 얘기를 해줄 거요 하면서 옛날 한 옛날에 하고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야기를. 할머니의 하루가 펼쳐지는데요. 할머니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이런 빨간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이제 밭으로 일을 하러 갑니다. 수박도 따고요. 참외도 따고 팥도 고르고 딸기도 따려고 합니다. 무엇을 하나 봤더니 이제
달달 구수한 단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오늘 수확한 그런 수박이랑 참외 딸기랑 그리고 이제 조린 단팥죽을 장에 내다 팔려고 마당에 두셨다가 고양이를 두고 장에 나섭니다. 처음에는 과외들을 봤을 땐 계절을 좀 가늠할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여름? 이렇게 그렇게 가늠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상한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하는데 반쯤 갔을라나 갑자기 눈이 펑펑 내리는 거예요. 덜컥 겁이 났지. 이렇게 따스한 날에 눈이 오면 눈호랑이가 나온다고 했거든. 또 다른 주인공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죠. 눈이 갑자기 막 많이 내려요. 그 와중에 크르릉 이러면서 눈호랑이가 딱 나타나는데 전 이 장면을 너무 좋아하는 게 눈호랑이가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운데 너무 무섭게 맛있는 거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이 모습이 정말 너무 그러니까 예상했는데 예상하면서도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랬는데 할머니가 뭔가 좀 딱했는지 옜다 이거나 먹으라 하면서 딸기를 던져주거든요. 근데 던져주는데 이건 진짜 그림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 호랑이가 그냥 딸기를 막 와구와구 먹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선생님 과자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손톱마다 딸기를 손톱을 포크처럼 이용해가지고 딸기를 끼워가지고 그래서 새콤달콤 달달콤 이러면서 딸기를 먹는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진짜 호랑이 발톱에 끼운 거 너무 아이디어다. 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장면에 이렇게 재밌게 서사를 넣은 것들. 그리고 이제 다 예상했다시피 또 조금 가다가 이제 할머니가 몰래 호랑이를 피해서 가려고 하면 호랑이가 눈앞에 다시 나타나서 맛있는 걸 달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그림책이 좀 특이한 게 칸처럼 되어 있고 만화적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큰 텍스트 아니고 그 마치 인물이 말하는 것처럼 대사처럼 이렇게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런 것들도 되게 깨알 재미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할머니 보자기에 있던 참외가 나옵니다. 참외를 줘요. 참외를 주고 이것도 그림으로 보셔야 되는데 참 설명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마치 참외 광고처럼 호랑이가 참외를 받고 달다 꿀달다 이 참외를 너무 먹고 싶을 만큼 호랑이가 되게 흥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디스코 음악 같은 게 막 흘러야 될 것 같고 맞아요. 이런 장면 구성을 너무 재밌게 잘하신 것 같고 또 이렇게 먹는 동안 몰래 도망치지만 다시 한번 눈호랑이가 따라와가지고 또 맛있는 거 주면 안 잡아먹지 하고 했더니 이제는 진짜 마지막이라면서 수박을 주는데 눈호랑이가 너무 기쁘게 빠샤 하면서 수박을 딱 부셔가지고 또 와구와구 먹는데 이 와중에 또 깨알 유머가 있습니다. 씨는 빼고 먹어. 뱃속에서 수박이 자란다고. 근데 이게 진짜 할머니의 이 지혜로움이라는 게 티가 나는 게 호랑이가 겁먹어가지고 큰일 날 뻔했네 하면서 씨를 막 고르는 동안 할머니가 또 엄청 빠르게 도망을 칩니다. 아, 이렇게 귀여워. 막 흔들 다리를 막 도망쳐갖고 흔들 다리도 이렇게 막 호랑이가 쫓아올까봐 끊어버리고 건너편에서 메롱 이러고 있는데 이제 또 핵심 장면이 나오죠. 사실 호랑이가 주술을 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털을 막 펄펄펄펄펄 날리면은 그 옛날에 그 뭐였죠? 손오공이 이렇게 여러 마리로 변신하는 것처럼 오글오글오글오글한 눈호랑이 여러 마리가 이제 탄생을 해가지고 욕욕욕욕 거리면서 이 다리를 이 장면을 작가님이 제일 재밌게 그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작가의 만남을 가서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호랑이 다리를 만들어가지고 할머니를 끝까지 쫓아갑니다. 좀 여기서 전 소름이 좀 끼쳤어요. 그리고 계속 맛있는 거 또 달라고 네가 다 먹었잖아 안 주면 잡아먹는다 그러던지 그 보찜 내놔 됐다 이놈아 하고서 안 주려고 하는데 내놓으라고 호랑이랑 실랑이를 버리다가 휙 해갖고 펼쳐진 게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제 할머니가 아까 열심히 달달 구수한 팥죽을 끓이고 있었잖아요. 그 팥죽이 떨어지는데 그 팥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뜨겁습니다. 근데 아까 눈호랑이라고 했잖아요. 눈호랑이 위로 띄워졌는데 이 철없는 눈호랑이 자기 얼굴에 떨어진 팥죽이 맛있다면서 그대로 녹아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범벅 그러니까 아까 사실 호랑이가 되게 뭘 많이 먹었었잖아요. 그 안에 있던 그러니까 수박과 참외와 딸기가 자기를 희생해서 네 본인 이 장면 보고 울었다는 분도 계셨어요. 너무 슬프다고. 자, 이 장면을 보고 더럽다고 하신 분 누구죠? 나. 그래서 이렇게 팥빙수가 탄생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되게 재밌게 구성해가지고 만든 책이 팥빙수의 전설이에요. 진짜 팥죽 할머니와 그 호랑이, 그 다음에 네. 그 해와달의 온우이에 나오는 호랑이를 너무 적절하게 잘 섞어가지고 새로운 형식의 그 창작 옛이야기. 그러니까 창작 옛이야기라기보다 저거는 그냥 옛이야기라기 하기에는 좀 묻고 새로운 창작이야. 근데 패러디인 거지. 패러디를 해서 본인의 창작을 이제 한 거라서. 그러니까 옛이야기 형식으로 창작한 걸 창작 옛이야기라는 그 장르가 있더라고. 근데 제가 이 뭐지? 이지은 작가님 그 작가의 만남에 갔을 때 이런 걸 염두하고 이걸 원래 처음부터 예측하고 이 두 이야기를 섞으신 거냐고 물어봤는데 아예 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야기를 쑥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책이 나왔을 때 사람들의 그렇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찾아준 게 더 신기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왜 무의식적으로 계속 이렇게 뭔가 내재되어가는 서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표현됐을 때 오히려 더 그러니까 아예 의도하고 막 뭐 작정하고 뭘 얘기를 하면은 아 신선해야지 하고서는 만들면은 막 재미없는 그림책이 가끔 있는 것처럼 이것도 아예 그냥 그런 생각을 배제하고 그냥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뭐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재밌을 것 같대라고 쓴 그림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의도되지 않은 것들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독자들이 더 좋아하지 않았나. 물론 그렇긴 한데 그걸 알든 모르든 간에 뭐 어쨌든 이거는 독자가 받아들였을 때 그 두 이야기가 너무 훌륭하게 잘 들어가고 그쵸. 분명한 패러디고 본인은 창작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패러디의 형식을 좀 새롭게 보여준 되게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지은 작가가 그 뒤에 나온 거 있잖아. 요런 형식으로 뒤에 나온 냠냠냠. 그 캐릭터를 보고 다들 되게 좋아하시고 귀여워하시고 팬도 되게 많으셔서 내가 우리 작수사의 그 팬을 좀 깎아먹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이빨아빠 나무냐무의 그 결론을 보고 정말 대실망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앞에서부터 쫙 끌고 온 이 이야기가 이 이빨이 아파서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거를 제목으로 주제로 삼아서 했다라는 게 너무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설마 설마 하면서 끝까지 봤거든. 설마 이 많은 페이지를 쓰면서 얘는 차라리 대놓고 그런 거지. 그래서 너무 진지하게 끌고 가다가 사실 너무 허무한 결말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허무하긴 했어. 근데 이 책 같은 경우에 아까 그 옛 이야기 두 가지를 결합하기도 했지만 저는 이것도 빨간 모자 이야기가 그렇죠. 할머니 생각이 들더라고요. 빨간 모자도 계속 늑대가 따라오고 맞아요. 이렇게 그런 추적 구조잖아요. 이제 그것까지 합쳐져 있는 이렇게 서사가 있더라고요. 재밌다. 만화를 좋아하시나 이지은 작가님이? 만화적인 요소가 그 그림에 뭐 구도 이렇게 화면 구성도 그렇지만 그 아까 혹시 참여해가지고 댄스할 때처럼 그런 만화적인 요소가 너무 재밌게. 근데 원래는 칸 구조도 이렇게 사용하시는 편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시도를 일단 해봤는데 이게 반응이 너무 좋았고 그게 이제 이파라파 냐무냐무까지 이어졌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개인 작업도 되게 멋있기도 하지만 그 귀여움과 어떤 세련됨이 잘 조화된 느낌이 있거든요. 그 개인적인 작업들도 이렇게 보면. 그래서 원래 내재되어 좀 있는 것 같고 자의식이 되게 강한 작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본인의 이 기준이 굉장히 강하게 잡혀 있어서 근데 그 귀염성과 그 자신만만함과 약간 자기 기준이 되게 강하다 보니까 이야기들이 훨씬 힘이 있어. 제가 봤을 때. 아니 세계가 되게 다양한 것 같아서 옛날에도 뭐 종이아빠 이런 데서도 훌륭했지만 근래로 오면서 더 되게 또 다양해져가지고 빨간 열매도 그렇고 이게 이거 전작이 빨간 열매고 팥빙수 그다음에 이파라파 그 빨간 열매에서부터 되게 귀여워지기 시작한 것 같아. 쭉쭉 멋지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할머니 엄마인가? 그 책 나왔을 때도 조금 할머니가 귀여우려고 하는 그런 모션들이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림이 귀엽지는 않았어. 근데 그 빨간 열매에서부터 이렇게 귀염귀염하지? 그러더니 점점 더 뭐 그렇게 뭐 가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 예전에 저는 그 글그림 하신 거 말고 뭐지? 텔레비전 책, 감기책 다른 글 작가가 쓰고 이분이 그 시리즈가 쫙 있는데 그거를 그림을 다 그리셨는데 그것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약간 또 이런 식이 아니에요? 더 귀엽고 이제 되게 생활동화스러운 그런 그림인데 그런 것들 축축 쌓여가지고 요즘 막 터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 작가 되게 좋아해요. 이 B급 아주 그냥 질러 그냥. 근데 이번에 되게 오랜만에 이런 지름이 나온 것 같아서 되게 좋고 일명 저는 깍 책이라고 하는데 제목도 무서운 이야기 이각규 작가이고요. 그 면지서부터 호랑이가 막 눈알이 막 핏줄이 막 선 채 깍 이러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더니 막 애들이 이렇게 네 마리나 있는데 엄마 호랑이가 오들오들 떠면서 실루엣으로 뒤에 허연 다리 아주 그냥 크게 떠 있고 엄마? 이렇게 하는데 호랑이가 막 오들오들오들 떨고 있어. 그리고 굉장히 음산한 그 어두운 그 창문 뒤로 소녀가 곧 어두워질 텐데 아빠가 오시지 않네? 찾으러 가야겠어. 라면서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마치 그 옆에서 그 변사가 노래를 하듯이 돌고 도는 세상 어린아이가 숲으로 간다. 그 숲은 깊고 위험한 곳. 아 불쌍한 아이 살아서 돌아와줘. 라고 하면서 연기 오랜만에 보네요. 사마귀가 울고 있고 우는 노래를 뒤로 하고 아이가 손전등 하나를 들고 숲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계속돼요. 울던 사마귀를 개구리가 먹고 도마뱀을 먹는다고요? 깜짝 놀랐어. 정신이 없어. 도마뱀이 개구리를 먹고 진짜 무슨 이야기였어요? 개구리가 뱀을 먹고 뱀이 도마뱀을 먹고 뭐 또 멧돼지가 뱀을 먹고 호랑이가 짱 나타나서 중간 깡 호랑이가 멧돼지를 먹는 동안에 그 먹히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검은 실루엣으로 표현이 되면서 꺄악 하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거의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읽어야 돼. 꺄악 막 이러면서 다다다다다 축축한 풀밭을 지나 꺄악 막 이런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이가 뭔가 눈치챘는지 무서워 그러면서 막 뛰기 시작해요. 그 뒤로 막 배가 더 고픈 호랑이가 소녀 뒤를 막 쫓아갑니다. 바바바바바박 하는데 절벽에 다다려요. 아이가 막 뒷모습으로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가 뒤로 착 돌아보는데 손전등으로 그 얼굴 밑을 비치면 귀신이 되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호랑이가 꺄악 하면서 마치 절벽 아래로 떨어진 듯한 그런 이미지를 주고 아이는 뒤로 돌아봤는데 아빠가 있는 거예요. 호랑이가 아니라 아빠하고 아마 호랑이하고 겹쳐서 이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아빠 왜 또 위험하게 여기까지 왔어? 아빠! 막 이러면서 아빠랑 같이 무사히 집에 들어가고 그 아빠 호랑이는 엄마의 연이어서 꺄! 그리고 다시 사마귀의 노래는 계속됩니다. 세상은 다시 돌고 다음날 밤에 곧 어두워질 텐데 아빠가 오시지 않네? 그러면서 이번에 그 꺄악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돌고 도는 세상으로 끝나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거를 이각규 작가가 작가 소개 이렇게 보니까 그 따님한테 밤마다 해주던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이야기를 지어냈을까. 혹시 들고 이렇게 해주셨던 거. 근데 제가 이각규 작가를 개인적으로 몇 번 만나봤을 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 B급 장소가 있어요. 살짝 그 남자아이들의 특유의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주는 뻔뻔한 그 정서가 좀 있거든요. 그 그냥 밀고 나가는 그 뭔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의 이런 정서가 너무 잘 들어간 내용이라서 되게 좋은데 아마 우리 막말토끼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지? 아까 플래시로 무섭게 하는 거 그것만이었다는 게 좀 허무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뭔가 진짜 이게 또 물고 물리는 동물 그 생태계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막 아, 구도랑 그림이랑 너무 멋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러니까 막 분위기가 여기서 무서워야 되는데 막 한참 고조됐다가 이게 빵 터져야 되는데 그게 약간 저는. 이걸로 끝내는 건 좀 막 이런 느낌이 조금 아쉽긴 했어요. 근데 처음에 나도 눈으로 볼 때는 좀 그랬어요. 처음에 이 책을 받아들고 눈으로 볼 때는 아, 좀 약한데? 여기에 이렇게 손전등으로 아, 이거 뭔 아까 그 이빨아빠 나무야무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 아, 좀 저 둘 다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말놀이 하나로 웃긴 것과 이 책은 그
프레쉬 하나로 웃긴 것과 그게 좀 허무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근데 이 책을 패러디 그림책을 소개해달라고 하는 그림책 사랑 교사 모임인가? 거기에서 한번 소개를 했었거든요. 최근에 나온 책이기도 하고 최근에 패러디 경향을 좀 보고 싶어서 저도 찾아보다 보니까 좀 이런 이제 책들이 있어가지고 패러디 어디까지를 패러디라는 상징이 좀 들어가 있는가 보다가 이 책을 이제 읽어주게 됐어. 그분들한테. 근데 그게 현장감이 너무 있는 거야. 아까 그 노래도 나오잖아. 사막이 세상은 돌고 돌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아이가 뭐 손등등 하나를 챙겨들고 아빠를 찾아 집을 나섰어. 그 다음에 책을 넘겼는데 글자가 하나야. 꺄! 그 눈이 피걱거리는 낡은 다리를 건너고 꺄! 그러니까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너무 재밌게 봤거든.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이 조금 만족스럽지는 못해가지고 정말 설마 이걸로 끝이 하고 다시 처음부터 내가 뭔가 못 읽은 게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다시 봤거든. 아니 근데 깍깍깍 하다가 사실 이제 내가 읽어주니까 청중의 반응이 좀 보이잖아. 근데 이분들이 그냥 깍깍 하는 동안에 계속 듣더라고. 듣다가 이 스르르 하면서 손등등으로 이게 하는 장면이 딱 나왔을 때 정말 빵 터지는 거야. 와 웃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낭독의 힘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이게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엄청 약해 보였거든. 이 페이지의 하이라이트가. 근데 읽어줬을 때는 이 흐름이 나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학규 작가가 자기 딸한테 이렇게 밤마다 얘기해줬다고 했잖아. 그랬을 때 그 느낌을 이제 그대로 집어넣은 것 같아. 그래서 아 이게 읽어줄 때 훨씬 강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사실 거기에서 나는 읽어주면서 그 빵 터지는 걸 보고 내가 되게 즐거 뭐라 할까 뿌듯했어요. 모르던 희열이 막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재밌었던 책이었어. 사실. 연기하면서 그치. 청중의 반응을 얻었어.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그 무대 본능. 무대 요새전 충만하지 않잖아. 하물며 정말 강의하러 가도 그 교단을 다 써야 되는데. 맞아. 근데 이게 쓸 교단도 없고 지금 계속 줌만 빼서 막 조금만 하냐면 빼서 몸이 여기 어깨밖에 안 나와가지고 뭘 하려 그러면 이 위에서 이렇게 해야 돼. 답답했구나 그동안. 그치. 답답하실 때마다 꺄악 하시는. 그래서 되게 웃으면서 봤던 책이라 오늘 좀 소개하려고 들고 왔고 우연치 않게 이렇게 다 한국 책이 돼가지고. 그러게요. 그리고 약간 비슷한 점도 있어요. 아까 앞에 소개해주신 두 책은 시를 바탕으로 그림이 붙은 그림책이고 여기도 앤니아의 패러디 형식을 가진 것들을 이렇게 연결. 어 진짜. 그런 신기한 것 같아요. 딱 그렇게. 그렇네요. 신기방. 이게 이것이 웃긴 책의 비결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렇다. 말놀이. 근데 우리가 아까 이제 녹음 시작하기 전에 각자 뭔가 책을 조금 더씩 더 가져왔잖아요. 각자는 아니구나. 둘이. 근데 지금 더 가져온 책들이. 왜 띄었어야 돼 말고는 다 일본 책이에요. 네, 다 일본 책이야. 그래서 이게 되게 정서가 어떤 웃기고 해프닝이 일어나는 뭔가의 그 웃음 코드는 아직까지는 일본을 따라잡기가 힘든가? 우리 너무 생각이 많은가? 아까 그 일본 책 공공님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안 된 뇌꼬리 뽀꼬리 읽었다. 오. 뭐 그런 책을 가져오셨는데 너무 재밌어요. 이거는 정말 구해서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책에도 변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치타가 네. 있었어요. 네. 그리고 오늘 동물 이름에 취약해. 치타 너무 귀여워. 그리고 무서운 이야기에도 변사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고 그게 일본의 만담 이런 거 전통이 혹시 이런 그림책에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 아까 그 이때꼬리 읽어주실 때 그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 그렇죠. 이 책은 정말 그냥 되게 웃겨요. 아무런 이유 없이 뭐 거인이 나타나서 뭐 마라톤을 시작해가지고 거인이 무겁고 크니까 이렇게 달릴 때마다 발자국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인간으로 봤을 때는 엄청 깊게 패이고 큰 예를 들면 어디지? 무슨 칠레의 무슨 사막에 있는 나스카 문양처럼 되게 거대한 이제 발자국이 남는 거죠. 근데
이게 다 원리는 단순해. 들어가면 나온다야. 그래서 들어간 곳이 있으면 반대편에 나오는 것이 있다. 그러면서 벌어진 어떤 해프닝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건데. 근데 그냥 웃기면 허무한데 이게 그냥 웃기기만 한 게 아니라 상상력이 좀 너무 기발하고 그리고 막 그 스케일 큰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지구로 관통해가지고 여기서 거인이 눌렀더니 저 지구 반대편에서 튀어나온다는 그 상상력이 너무 멋있는 거죠. 그게 억지잖아요. 근데 그 억지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 뻔뻔함이 진짜 매력적이다. 이 책은 나왔으면 좋겠다. 나와서 오래된 책인데 네. 시장성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어쨌든 다카바타케 나오 백거리 엉뚱하게 그거 되게 놀랬던 게 그 발자국이 이렇게 딱 나면 발가락 사이사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발가락 사이사이에 문을 달아갖고 공주 화장실? 공주 화장실로 만든 게 와 이 사람은 진짜 천재인가 보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근데 나중에 그 반대편에서 그 거인이 그 발자국을 누르니까 공주 화장실이 문은 없어지고 그대로 변기 있는 채로 이렇게 올라오잖아. 땅 위로 솟아 올라가지고 그 사람이 일본은 막 남자가 뭐 뭐야 그 진짜 웃기려면 사실 머리가 좋아야 되는 것 같아. 그러게. 너무 멋있다. 이 사람 책이 이 뒤로 나왔던 게 나는 이게 재밌어가지고 한 권 더 샀는데 바나나 사건이라는 되게 간단한 방식인데 캐논 방식으로 연이어서 똑같은 음을 계속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변조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림책을 만들었는데 나는 이 방식도 너무 새로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연속적으로 쓰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똑같은 사건을 세 번을 반복을 시키면서 그런 변주를 만들어내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진짜 머리가 좋은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 있는 건데 일본 그림책에 막 귀여운 것만 많다 막 그래도 이렇게 참 늘 언제나 새로운 보물이 정말 시장이 넓어. 여기는 인구가 많잖아. 1억이 넘어. 인구도 많고 천재도 많고 그런 거죠. 천재도 많은 거 같아. 모르겠어. 또라이는 많은 거 같아. 오늘 막말의 그 타이틀이 저기 공공님한테로 간 건가요? 다크 오늘 다크 막말. 어. 일본이랑 미국에 또라이도 많잖아. 맞아요. 또라이가 좀 있어야 돼. 근데 진짜 우리 그림책 어린이 책이 좀 착하긴 하죠. 대체로. 착해. 근데 오늘 사실 우리 스문곰이 저 박기빈 작가의 왜 뛰었어야 돼 저거를 하려고 했었다가 책을 못 찾아가지고 네 못 갖고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과자로 했는데 왜 뛰었어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한겨레 그림책 학교를 나왔는데 저 바로 전기수에서 이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라고 딱 해줬는데 보고서 포복절도를 했거든요. 그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아 예, 저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아, 그냥 웃는 게 아니라 포복절도를 까르르 까르르 완전 웃는 거 좋아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데 그걸 갖다 그림으로 이렇게 실현을 해놓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했잖아요. 띄어쓰기 중요성 할 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얘기를 말놀이식으로 만든 건데 너무 웃긴 거예요. 서울 시어머니처럼 그런 것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이게 다른 뭐 이거 다음으로 시리즈가 나왔는데 그것보다 이게 진짜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팔려서 좋을 것 같아요. 불합. 결론이 그거였어. 교과서 수록됐으니까. 그래서 더 많이 사실 그쵸 띄어쓰기 뭐 이런 거 가르칠 때 되게 좋은 소스니까 재미 많이 봤지 박규민 씨가 좋을 것 같아요. 이름이 규빈이어가지고 남잔지 여잔지 사실 몰랐는데 보니까 남자분이고 엄청 그 뭐라 그럴까 순한 순둥이 같은 그 느낌이 있더라고. 여기 나오는 남자애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 막말해도 돼? 본인이 편집하실 거니까 찾아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난 이거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림은 좀 다른 작가한테 맡기시지라는 생각했었지. 아니 근데 내용이랑 이 그림이랑 너무 잘 맞지 않아요? 저는 저도 이 책 같은 경우 박기빈 작가 다른 책들도 봤지만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여태까지 내신 책 중에 가장 그림의 힘이 제일 반응. 그 있잖아요. 우리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는 너무 익숙한 그 단어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보여줬을 때 주는 재미가 좀 극대화되는 게 이 작품에 있더라고요. 그냥 다른 책보다 이거는 아무래도 한겨레에서 연습하시면서 되게 하셔가지고 힘을 많이 주신 것 같네. 그 이거 다음이 받았어야 된다. 이 시리즈가 왜 받았어야 해인가? 뭐 아니, 왜 받았으게 해? 맞춤법 얘기예요. 틀리면 안 돼, 뭐 그런. 거기서 약간 개연성이 네. 예, 후추라는 귀여운 고양이가 나오는데 약간 개연성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이 책은 제가 완전 좋아하는 근데 조금 그림이 너무 봤을 때 그 처음에 이게 너무 잘 팔려가지고 이게 뭐지? 그러면서 사실 이런 실용서를 나는 기획을 하거나 많이 본 게 아니어가지고 뭐가 어떤 점이 되게 괜찮아서 인기가 이렇게 많을까 싶어가지고 사본 책이거든요. 근데 그림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근데 출판사도 바꿀 만큼 되게 잘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출판사 따로 있고 길벗에서 맞아요. 들어가신 걸 알고 그러니까 길벗이 이 덕을 많이 본 것 네. 같아. 그러니까 이런 소재가 이렇게 그림책으로 없어서 잘 잡긴 했어요. 근데 조금만 더 그래도 독자는 그런 걸 뭐 개의치 않지 사실. 이 뭐 그림체가 뭐 별론데 내용이 뭐 너무 좋아서 뭐 이런 것보다 그냥 아 이거 자체가 되게 좋은 거야. 네, 재미있게 재밌어요. 표현되고. 제가 그림책 몸짓에서 박규빈 작가님하고 같이 예, 워크샵을 했었거든요. 근데 연기에도 재능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기를 해내는데 정말 되게 수줍고 내성적인 것 같은 외모에도 불구하고 연기를 할 때는 또 되게 능청스럽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연기할 때도 맨날 앞에서 나와서 하시면 엄청 웃었던 것 같아요. 정말 내용이랑 잘 맞는 캐릭터야. 근데 그 소품은 좀 누가 다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오늘 계속. 근데 나 규빈 씨가 좀 아까워서 그래. 사실 좀 더 확 뭔가 이걸 다 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순수하고 시도하는 건 너무 예쁘거든. 너무 예쁜데 너무 그 뭐라 그럴까 아마추어틱한 느낌이 너무 강하니까 좀 아쉬워서 그런 거지. 그림을 실력 올리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리면 돼. 솔직히 말해서 그 많은 그 재능이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확실히 진짜 못 그리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 사람도 7년 8년 그냥 굴하지 않고 그리잖아. 그러면 그 선이 되게 매력적으로 변하더라고. 조금 안 되는 거 아쉬운 건 색. 근데 색 조합은 사실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고 정말 자기가 원하는 어떤 내용들을 잘 꾸릴 수 있으면 되는데 야 이건 진짜 못 그렸다 싶은 것도 이게 내공이 쌓이면 이 선인은 이런 게 되게 아름답게 변한다. 이 사람이 어쨌든 진심을 계속 쏟으니까 자기 이야기를 탑재할 수 있는 그 선을 그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피카소도 뭐 죽기 전까지 계속 매일 아침마다 드로잉을 하고 데생을 했던 이유가 선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치듯이 그림 그리는 사람도 계속 드로잉을 하게 되는 건데 규빈 씨도 아마 선 되게 아름다워질 거고 지금보다 표현이 더 유려해질 거긴 한데 문제는 이제 그 외에 어떤 재능을 필요로 하는 관찰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물건을 보고 이 시각적으로 조합을 하고 그다음에 그 종이 지면에서 배치하는 구성의 묘가 있거든요. 연출하고 구성의 묘를 거기에다가 이제 그림책은 페이지가 넘어가면서 이야기가 진행되게끔 연출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여러 가지가 되게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자기의 이제 장기를 더 찾아야 되겠지만 그림은 좋아질 거는 분명한데 이 이야기가 막 늘어나는 속도보다는 그림이 좀 덜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 같아요. 더뎌질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 같아요. 아쉬워. 제가 옛날부터 막 상담했던 그 친구 있잖아요. 그림을 너무 못 그리는데 계속 아이디어가 너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가져온다. 그 친구가 계속 정말 굴하지 않고 미친 계속 하더니 뭐 계약도 여기저기랑 많이 하고 책도 쭉쭉 내고 심지어는 이제 사파를 의뢰받아서 한 걸 보고 정말 하면 되는구나 막 이런 역사책 사파했잖아. 진짜 너무 감동. 하면 된다.
어떤 작가가 막 메일에 나한테 쓴 적이 있어. 자기는 막 유학도 갔다 왔고 그림도 열나 잘 그리고 막 굉장히 잘하고 뭐 자부심도 있고 뭐 이런데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너무 책을 많이 낸다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낼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메일을 보냈던 것 같아. 독자는 너 그림 잘 그리는 거나 너가 글 잘 쓰는 거 별로 관심 없다. 네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더 관심이 있는 거지. 라고 메일을 보냈던 것 같아. 답변을. 알아들었을려는가 모르겠는데 그걸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진짜 많아요 그림책을 막 준비하는 작가들 중에는. 그러니까 또 그림 베이스로 시작한 사람들이 진짜 그림만 보는 또 그게 있어서 나보다 정말 못 그리는데 어떻게 저렇게 책이 잘 팔리지? 뭐 책이 나오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계속 오늘 누군가의 험담인데 오늘 웃긴 책이 아니라 험담하는 거야. 아니 모 선생님께서는 진짜 안드레 데이빗을 너무 경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아름다움 지상주의자라서 정말 그때 한참 20년 전에 굉장히 잘 팔렸잖아요. 안드레 데이빗 시리즈가. 그러니까 그림책의 격을 떨어뜨린다라는. 지금 되게 많은데 다 격을 떨어뜨리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런 이제 아름다움 지상주의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림책은 좀 뭔가 그림이 아름답고 뭔가 그림으로 주는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아. 예전에 그런 적도 있었죠. 어떤 작가가 데뷔하기 전에 그림 진짜 잘 그리시더라고. 더미를 만들어 오셨는데 지금 이미지랑 이렇게 해서 읽었는데 내용이 좀 허술한 게 되게 많은 거야. 그림에 비해서. 그래서 막 얘기를 했는데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고. 그 부분 난 되게 자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림으로 다 커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남한테 안 읽힐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못한 거지. 그림 그린 사람들이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 글을 쓰면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라고 하는 부분들. 너무 자세하게 쓰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안 쓰고 다 알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막 가는 것도. 근데 그림책은 그게 좀 심한 것 같아. 그림이 더 들어가서 그런지. 그래도 어쨌든 책은 기본적으로 독자나 어떤 존재랑 소통을 하는 어떤 매개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할 때 약간 그게 맞지 않을 때 좀 아쉬운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맞아. 막말로 그림이 아깝다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글이 아깝거나 그림이 아깝거나. 헐.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쓰는 거 혼자 여기 작가야 지금. 저것들이 창작의 어려움도 모르고 막 저렇게 막말을 떠는. 미안해요. 어렵지. 그래서 기획자가 필요한 거야. 기획자도 필요하고 작가도 자꾸 이렇게 뭔가 소통하고 확인을 맞아요. 해봐야 아는 거지. 자기 책상머리에서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물론 뭐 잘하는 작가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 좀 그런 것 같아. 그 한국의 웃긴 책의 전통이 별로 없다. 아까 거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가? 진짜? 별로 많이 없었죠. 저는 웃긴 책을 막 생각했을 때 제가 이제 이걸 하나 더 고민했던 게 깜빡깜빡 도깨비 권문희라는 책이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생각할 때 그 옛이야기나 어떤 익숙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생각하는 걸 웃기다고 제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네. 그때 또 얘기 나왔던 게 똥벼락. 맞아요. 똥벼락도 네, 그렇고. 줄줄이 깨노라는. 네. 그러니까 다 옛이야기 베이스의 그런 책들이잖아요. 이렇게 뭔가 아까 말씀하신 뭐 일본의 책들처럼 뭔가 이 아이디어로 이렇게 딱 들어가가지고 파고드는 재밌는 책을 이렇게 딱 떠올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맞아. 잘 없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누가 우선 니 같은 책이 꽤 독보적인 거잖아요. 이런 책이 되게 없잖아요. 이건 옛이야기 베이스도 아니고 물론 그림책의 전통적인 그 꼬리 따기 뭐 이런 구조를 쓰기는 했는데 독특했어. 아까 찾아보니까 맞다. 그 말놀이 동시집 나오기 전에 나왔네요. 이게. 그렇지. 이게 먼저 나왔네요. 이게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아마 이제 이걸로 슬슬 시동을 걸고 막 쓰셨나 최승호 선생님. 그럴 수도 있고 최승호 그 작가나 비룡소가 윤정주 씨를 이제 편애하기 시작하는 계기를 만들었어요. 계기를 만들었어요. 진짜 편애하시죠.
나는 윤정주랑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말놀이 동시집 같은 경우에는 윤정주 씨가 되게 자부심이 많더라고. 어쨌든 시 한 편에 그림 하나 이런 식으로 붙여서 했기 때문에 믿고 맡기신 것도 있는 것 같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그 시너지가 그 나중에는 동요집까지 나온 거잖아. 맞아요. 동요집의 그 타이틀곡을 조건이 불렀어. 나 너무 좋아해. 맥상 끄러기 원숭이 길을 되게 귀여운 노래. 예. 저는 진짜 마르고 닳도록 들었어요. 그러니까 방시혁한테 정말 음원 수익도 조금 보태줬을 거야. 지금의 그 건물에 벽돌 하나. 벽돌 하나. 공기 하나. 아마 근데 그때 되게 방시혁이 좀 힘들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 맞아. 아직 BTS가 안 떠있던 상황이고. 세상에. 뭘 할 때마다 약간 좀 안 되는 시기였나. 그랬었나요? 근데 그때 그 음원 만드는 그 비룡소에서 방시혁이랑 같이도 안 될 때 돈 되게 많이 줬다고 내가 들었어요. 그때 방시혁은 어쨌든 작곡가로서는 탑이긴 했어. 뭐 발라드나 이런 쪽에 탑이긴 했는데. 그래서 이 얘기도 해도 되나? 왜? 최승우 선생님이 또 랩 동요를 써가지고 다른 회사랑 책을 냈었거든요. 냈었다고요? 네. 난 처음 듣는 얘기. 랩 동요? 뮤지? 최승우 선생님의 그 베이스로 해가지고 했는데 잘 안 됐죠. 그러니까 작가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 것 같아. 조금 잘 됐을 때 더 시너지를 얻고 싶은 그 욕심이 있잖아. 근데 그 시너지를 얻을 때 약간 내가 주목받고 싶은 본인이 무대에 선 사람이다 보니까 조명을 좀 받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단순히 이런 좀 행정적인 부분이 잘 안 따라줘서 저작가를 옮기겠다, 뭐 인쇄 배분이 잘 안 된다라던가 그런 식의 이유뿐만 아니라 내가 좀 충분히 조명되지 않아서 옮기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이유를 마케팅을 되게 많이 들죠. 마케팅을 안 해준다 하던가 인쇄 배분이나 이런 행정적인 이유 말고도 약간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더라고. 어렵다. 잘 되면 말이 많아지고. 맞아. 잘 되면 말이 많아지고. 아, 난 별로 잘 안 돼서. 며칠 전에 저기 저거 뭐지, 유퀴즈 보다 보니까 김은희 그 작가 나왔는데 유재석이 자기도 자기 키웠다는 프로듀서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니까 잘 되면 너도 나도 입을 못 대고 내가 발굴했잖아. 근데 나는 이게 누가 웃었어? 그래. 누가 웃었어? 이 윤정주 씨가 해석도 되게 잘했지만 약간 서양 그림책 같지 않아? 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때 한참 우리 서양 그림책이 되게 많이 나올 때고 되게 많이 참고를 한 것 같아. 그 고전에 되게 잘 된 그런 그림책들 특히 이렇게 연이어서 계속 층층시야 이렇게 동물들이 쌓이는 그래서 함께 모이게 되는 그 구조에 대해서도 아주 잘 전통적인 그림책의 문법을 잘 따라서 재밌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 지금 최승우 시인의 글하고 시하고 요 리듬감을 잘 사이사이에 또 글이 없는 페이지도 이렇게 넣으면서 리듬감을 진짜 잘 만든 책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못 쓰시잖아요, 이 양반은. 예. 컴맹이시죠. 메일도 남편이 대신한데. 메일도요? 아주 찰떡 매니저입니다. 그럴 정도로 정말 기계치이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손맛이 좀 남다른 그 느낌이 있어. 그리고 만화를 원래 만화가가 되고 싶어서 만화가도 데뷔를 했죠. 그랬구나. 그 윙크에서 단편 순정 만화로 데뷔를 했는데 나 그때 그 당시에 그렸던 만화 봤거든. 야, 진짜 잘 그리더라. 잘 그려. 그 순정 만화 쪽을 잘 그리는데 약간 내용이 지금 나오면 좀 어울리는 내용이야. 되게 센케 언니 같은 그런 다크한 뭔가 샤랄라한 그런 게 아닌데 그때 청계형은 막 아이돌 얘기하고 맞아요. 이렇게 그랬었잖아. 윤종수 선생님도 이제 글 그림을 한 게 그동안 원래 많지 않아가지고 이제 업계에서는 굉장히 알려져 있지만 독자들한테는 크게 각인이 안 됐다. 이제 최근에는 창작도 계속 하고 있어요. 재밌어요. 그것도 다. 꽁꽁꽁 시리즈. 네. 꽁꽁꽁. 그건 재밌더라. 원래는 아예 생각이 없었다고 창작할 생각이.
아, 그러셨죠. 그런 욕구도 오. 없었고, 뭐, 그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오. 자기는 그걸 뭐, 그림만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어느 순간서부터 이렇게 자기 입맛에 맞는 글감이 안 나오고, 아. 글이 점점 재미없어지고. 제가 너무 웃겨서, 그러니까 이분이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서파 일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20년 넘게 한 거예요, 오. 벌써.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건 다 해본 거야. 동화도 다 내용이 그쵸. 뻔하고, 옛이야기, 한때는 옛이야기 또 대가였잖아요. 전집 여왕이었잖아요. 그치. 옛이야기, 뭐 전통 소재 이거 있으면 맨날 윤정수한테 오고, 막. 뭐가 와도 새로운 게 없는 거지. 진짜 안 되겠다. 이러면서. 약간 본인다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냠냠빙수나 뭐 콩콩콩 피자나. 그래서 이제 조금 뭔가 그 세계관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 그 마을에 뭔가 그 친구 사이나 가족들 사이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넓혀져가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오늘도 토끼가 두 권의 책을 더 들고 왔어요. 판다 목욕탕. 원래 이 그건 내 조끼야. 어 네. 그건 내 조끼야. 이 어, 누가 우선이라 둘 중에 뭘 할까요라고 묻더라고 단톡방에서. 그래서 사실 생각했던 책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건 내 조끼야가 너무 사실 웃긴 것도 웃긴 거지만 되게 사랑스러워가지고. 이거 근데 되게 오래된 책이야. 그쵸, 엄청 오래됐죠. 일본 얘도 책인데. 이 캐릭터로 시리즈가 더 있지 않아요? 맞아요. 1974년 돌아가셨죠. 아 그래요? 아 진짜. 이 책이 제가 그림책 작가로 이 양반이 들어가셨어요? 위에는 우리 거? 그림 그리신 분. 아. 그림책 작가가 되게 이끌어준 책이 바로 오, 이 책이에요. 진짜요? 눈이 있으신 책이에요. 저는 그림책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제 친구가 교학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다가 나와갖고 편집자로 따로 사무실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축하해주러 갔는데 이 책이 딱 있는 거예요. 보고 반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 내가 좋아하는 그림과 이야기를 다 담을 수 있는 이런 게 있다니. 그럼 그때 어떤 점이 그렇게 좋으셨습니까? 그 마지막에 이 엄청나게 늘어난 조끼를 울면서 가져가잖아요.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해결책이 있잖아요. 아, 나도 그게 너무 좋아. 네, 이렇게 딱 그 그네를 태워주는 부분에서 아니 이렇게 따뜻하면서도 재미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니 그러면서 거기에서 완전 빡 가가지고 너무 좋아하게 됐잖아요. 저도 되게 웃긴데 이 감동은 뭐지? 막 이런 그럼요. 느낌으로 마지막에,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동물들은 안 나오고 마지막에 코끼리만 나오네. 아 40년생이신다. 어, 글 작가랑 그림 작가랑 나이가 같은 동갑내기시네. 이 책을 좋아하면서도 작가 이름을 눈여겨보질 않아. 근데 글 쓴 사람도 미술과를 졸업한 사람이고 그림 그린 사람도 같은 대학 미술과를 졸업한 사람이야. 동기동창이네. 와. 친구가 둘이서 만들었나 보다. 근데 한번 글 쓴 사람은 남자고 그림 그린 사람은 여자이다 보니까 둘이 부부인가? 근데 일본도 성이 같지 않나요? 근데 이제 가끔씩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 중에 좀 의식적으로 같이 안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 작소사에 자주 등장하시는 박상희 사장님이 옮기셨네. 네, 번역을. 이분은 영어도 잘하고 일어도 잘하시는 거야? 와. 나카에 요시오 이분은 1904년생이라고 나오는데? 나이 차이가 엄청나는데? 여기 1940년이라고 돼 있는데? 아, 그럼 40년에 4년으로 잘못 썼나 보다, 여기서. 못하네, 엄청나네. 오, 심한데? 아무튼 시리즈가 있어요, 이 쥐돌이. 맞아. 그죠? 딴 책은 별로 보지를 못했는데. 나는 이게 되게 파격적인 것 같아. 이때 당시에 이렇게 많은 지면을 쓰면서 그쵸, 계속 반복을. 테두리 있잖아. 옆에 페이지와 함께 이 녹색의 그 테두리와 함께 빨간색 조끼가 되게 잘 보이게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 누가 웃었나랑 그건 내 조끼와랑 이런 반복 구조라던가 또 변형되는 이런 것들이 같은 성질의 것일 수 있는데 표현법이 완전 극단적으로 다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구성인 것 같아요. 이 당시 74년도 치고는 굉장히 세련되게 일본에서 빨리 나온 느낌? 때는 영미권에서 봤을 때는 정말 새롭게 느껴졌을 만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74년이면 모리스 샌다기 그 괴물들이 사는 나라가 나온 지 10년 정도 되는 해인데 지금 미국도 지금도 아직도 모리스 샌다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느낌. 진짜 이렇게 어떤 배경 요소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충분하고 충분해서 대단한 책이 좋고. 네. 표정이 너무 재밌어요. 이 조금기나의 표정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연기하게 되잖아요. 끼는 연기를. 이 표정 봐, 사자 표정 봐. 조금 낀데 그리고. 되게 공감 가는 말이더라고요. 우리가 옷 입을 때마다. 요즘에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다들. 확진자가 돼서. 작년에 입었던 옷을 입을 때마다 좀 끼나. 이렇게 이런 전통들이 그 벗지 말 걸 그랬어 같은 대로 또 이어져서 그럴 수 있는 것 같아. 물론 뭐 작가는 난 영향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런 토대가 있었으니까 그런 게 아닐까. 근데 이거랑 그 무슨 원피스? 그 토끼가 이렇게 원피스마다 원피스요? 그 원피스마다 이렇게 뭔가 무늬가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들어오는 책이 있는데 뭐였을까요? 그때 70년대 80년대 일본 그림책이 진짜 되게 좋은 게 많았던 것 같아. 구미타로도 그리신 게 나왔고 많은 다시마생이죠. 많은 작가들이 그 60년대 말서부터 시작해서 90년대 초까지 되게 양분이 되게 많았던 새로운 그림책들이 많이 나아졌던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비주얼적으로 조금 새로운 형식의 그림책들을 좀 많이 시도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긴 해. 일본 그림책. 그리고 판다 목욕탕. 판다 목욕탕도 정말 너무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래? 너무 좋아요? 왜냐면 처음에 나왔을 때 진짜 이런 생각은 일본문 할 생각 생각을 했던 책이었어요. 저는 이 책을 이제 그 회사에 다닐 때 거기에 목욕탕 책이 대표 책이 두 권이나 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또 이 책은 너희가 내야 된다 이러면서 이렇게 보여줬었어요. 일본 책으로. 처음 봤을 때는 약간 아까 아이디어 하나에 의존하는 그런 허무함 때문에 재밌긴 한데 내기는 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나온 거를 보니까 너무 다시 보니까 재밌더라고. 그 판다가 목욕탕에 들어가면 그 검은색을 다 벗고 원래는 부분 부분 있는 판다의 그 귀여운 까만 것들이 다 화장과 옷이었고 원래 속은 흰 곰이었다는 거. 그래서 싹 씻고 나와서 다시 분장하고 판다 왁스, 검정 왁스. 그 약간 그 저는 그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까만색은 더러운 색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벗어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판다 목욕탕 했을 때도 저 판다들이 이렇게 까만색을 씻어가지고 나오려나 이 생각까지는 딱 했었는데 마지막에 다시 붙이잖아요. 붙이면서 나오는 그 구조가 막 마지막까지 이 뭔가 유머러스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목욕탕을 약간 이렇게 바꿔주는 느낌? 북극곰들한테 귀여워질 수 있는 책이라고 소개해주면 어우 잘 팔리겠는데. 너희도 할 수 있어. 귀여움 중국에서 이렇게 입으면 돼. 저는 이 밑도리도 약 요만큼만 입은 게 포인트거든요. 양말 실수로 귀에다 쓰고 막. 얘도 약간 푸우관에 옷돌이만 입고. 네, 다 입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목욕탕, 이 공중 목욕탕 문화가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이후로 생긴 건가?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되게 비슷해가지고. 그러게. 옛날에는 그 왜 심신 산골 아주 깊은 곳에 가갖고 냇가에서 목욕했지. 그 불때 가지고 이렇게 목욕탕을 만들어갖고 거기서 씻지는 맞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재밌다. 온천의 느낌이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목욕 문화는. 그러게요. 아니 내가 이 메이지 시대 때 건물들을 도쿄에서 뚝 떼가지고 도쿄 인근에다가 이렇게 옮겨놔서 이렇게 민속촌처럼 만들어 놓은 데를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되게 대표적인 건물이 목욕탕이었어. 근데 되게 전형적인 그 당시에 그 목욕탕 이게 보면 뒤에 후지산 막 그려져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 목욕탕 얘네들의 되게 전형적인 느낌이더라고. 네. 아, 그 안에 산 그려져 있는 게 네네네네. 그리고 그래서 백희나 선생님 장수창 선녀님에도 그런 그림이 하나 있거든요. 뒤에 걸려 있죠. 네, 근데 그런 거를 찾은 거예요. 일본 저런 느낌에.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 영향인지 그런 목욕탕들이 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벽에 막 그런 그림 걸려 있는. 나 갔던 목욕탕에도 꼭 그런 산골짜기 그림이 그려져 있어. 그래서 막 진짜 그 냉탕 가면은 정말 막 그 산골 안에 있는 느낌. 그래서 장수탕 선생님 만들 때 그런 벽화가
있는 목욕탕을 계속 찾아다녔는데 아~ 그런 거는 남아있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옛날 느낌도 아닌 목욕탕은 이제 장소 섭외는 했는데 그 그림은 없어서 그 그림은 그려가지고 세팅하고 촬영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칸 있잖아. 이게 낮은 칸. 머리가 이 어깨 정도까지 올라오는 이 타일 벽들이 이렇게 칸칸이 있어가지고 앞뒤로 수도꼭지가 있어서 다 앉아가지고 이렇게 목욕을 할 수 있는. 근데 어떻게 보면 서양 목욕탕은 이렇게 주저앉는 게 없잖아. 다 서서 뭐 샤워하거나 이러는 느낌? 아니면 사우나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나무 의자에 주저앉아서 자식으로 앉아가지고 하는 거는 일본적인 어떤 느낌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온천이 워낙에 얘네는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목욕 문화가 거기서 생겼을 것 같고 공중 목욕탕 같이 목욕하는 문화가 꽤 일제 때 오지 않았을까요? 아 그러면 대만에도 그런 건가요? 저는 대만 온천 일본 영향에 갔더니 약간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와 이거는 뭐 동양은 다 이런 거구나. 약간 아시아권 문화. 대만도 확실히 거기도 뭐 온천이 많으니까 자생적으로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도 워낙에 일본 영향을 많이 받긴 해가지고 아마 섞이지 않았을까요? 그랬구나. 재밌는 건 때미는 문화는 우리나라가 정말 빡세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어디서 왔을까? 야 진짜 우리나라는 때는 진짜 확실하게 미는 것 같아. 그럼 일본에서도 안 밀어요? 안 미는 것 같아요. 안 미는데 그 때밀이 문화가 이제 넘어가가지고 역수출한 거지. 그래서 한번 그 내가 2000년도 초반인가 이모 따라서 이모가 일본에 살고 계셔가지고 그 옹중물탕을 간 적이 있어. 때를 밀어주시는데 와 나 답답해서 죽는다. 안 시원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자 내가 지금 막말토끼에서 손을 잡아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딱 나오면 이렇게 밀잖아. 이렇게 살 결대로 이렇게. 얘네는 어떻게 미는 줄 알아? 감질러 어떡하냐. 손가락 하나하나를 잡고 정말 아주 미세하게 도저히 때가 나올 것 같지 않는 힘으로 되게 일본스럽다 그렇고 이렇게 미는 거여서 어머 웬일이니 내가 막 이랬거든. 그러고 보니까 그거 생각난다. 하루키 소설 중에서 이 닦는 장면 나오는데 이를 하나하나 뽑아갖고 닦아갖고 끼는 것처럼 되게 느리게 양치한다는 너무 세심한 표현이 있어요. 제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그거 보면서 되게 웃었거든요. 근데 약간 그렇게 하는구나. 나 어렸을 때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때? 때 미는 데서는 때 안 밀어요. 너무 싫었어. 이렇게 하면은 되게 시원한데. 지금도 싫어. 아 진짜? 아무튼 우리 세대에 목욕탕이 뭔가 있어서 계속 요즘 목욕탕 책이 계속 나왔었죠. 그쵸. 근데 진짜 요새 애들은 어디 엄마랑 뭐 어디 유원지나 이런 데 가서 놀다가 수영장 같은 데 놀다가 네, 경험하는 목욕탕 외에는 사실 상시적인 어떤 그런 목욕탕 문화를 맞아. 그래서 조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 맨날 끌려가서 막 때 미는 건 싫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뜨거운데 막 불려야 된다고 맞아요. 손 쪼글쪼글해질 때까지 푹 담그고 있으라고 막 이러면 막 나 하고 싶어서 막 이런데 손만 계속 쳐다보고 있잖아. 빨리 불어라고. 빨리 불어라 막 이러면서. 그 장수탕 선녀님이 일본 이제 수출돼가지고 그 독자 서평 이런 거를 막 쫙 본 적이 있는데 걔들도 이제 많이 그 지역에 그런 건 사라지고 있어가지고 걔들도 되게 비슷하게 향수를 느낀다는 거예요. 걔들도 목욕탕 가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때미는 것까진 아니어도 이런 비슷한 목욕탕에 가서 그렇게 놀고 그리고 야구르트 먹고 아, 이런 문화가 한국에도 있구나 신기하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독자들이 쓴 걸 많이 봤거든요. 확실히 나는 일본 영향인 것 같아. 공중 목욕탕. 사실. 근데 이 판다 목욕탕 보면서 재미있긴 했었는데 요 앞에 일본식 지붕 있잖아. 이 지붕의 느낌이 위압감이 위압감이 있다랄까. 굉장히 뭐 사원 같은 느낌이잖아. 이 목욕탕 그러면 우리는 단촐한 그 느낌이잖아. 앞에 들어갈 때 되게 유리문에 막 이런 게 있는데 얘네는 엄청 이게 실제로 이렇더라고. 그 민속촌에 가보니까 전통 그 뭐라고 하죠? 료칸 있는 마을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 왜 뭐지 센과치로에 거기 보면 목욕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느낌 그 거의 그대로인 것 같아. 지붕이 좀 우리나라는 되게 위압적이지 않은데 얘네는 되게 뾰족하게 생겨가지고 뾰족한 느낌이어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것 같기는 해. 이렇게 높고 가파르고 그러겠다 진짜. 날씨가 지붕은 날씨야.
그리고 인간의 코도 날씨하고 관계가 있어. 맞아, 그렇다면. 그래서 이렇게 사람... 북쪽에 저 노르웨이나 이런 사람들은 높고 좁고 그래서 체온을 이렇게 가둬놔야 되잖아. 근데 아프리카로 내려올수록 이렇게 구멍이 커지잖아요. 커지고 낮고 넓잖아. 지붕 똑같아. 지붕이 사람 코높이랑 되게 비슷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게 익숙해서 그런지 지붕만은 우리나라 게 제일 편한 것 같아. 다 뾰족해. 맞아. 우리나라 거보다 보면은 중국 것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렇게 막. 중국은 내 땅덩어리가 너무 넓어가지고 각 지역마다 너무 틀려서 누가 그러더라고. 어디 가서 이게 중국 것이다라고 하는 게 되게 애매하게 보일 때가 있다고. 하나로 묶기가. 그게 또 멀리서 보면 뭐 한국 거나 일본 거나 중국 거나 다 비슷하게 보이겠지. 아니 사람도 못 알아봐. 사람도 못 알아봐. 우리도 우린 줄 알고 보면 되는데. 중국 사람인지 뭐 어디 베트남 사람인지 필리핀 사람인지 못 알아보더라고.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 뭐. 이탈리아 사람인지 프랑스 사람인지 모르죠. 노르웨이 사람인지 맞아. 어떻게 알아. 구분을 할 수 없어. 서양 사람. 어떤 때는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되게 똑같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우리 할머니가 어렸을 때 맨날 TV 보면서 미국 사람, 모든 외국 사람 미국 사람이라고 미국에 가지고 딱 이제 우리가 크면서 할머니 놀렸는데. 맞아. 어렸을 때 웃기는 얘기만, 예를 들면 뭐 아재 개그 같은 거 해보세요 이러면서 웃기는 얘기만 이렇게 쭉 모아서 한 적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 어렸을 때 그런 거를 막 이렇게 좀 자랑 삼아 얘기하거나 이거 이런 것도 아니고 이거 너무 웃기지 않냐 막 이러면서 농담 삼아 뭔가 그런 것도 잘 안 했던 것 같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 무서운 얘기는 많이 하시죠? 무서운 얘기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렇게 어른들로부터 쭉 전수되어 오잖아요. 밤에. 그러니까 밤에. 맞아요. 밤에. 애들 모이면 맨날 밤에. 근데 웃기는 얘기를 그렇게 모아서 해보자라고 하는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생각은 나요. 초등학교 다닐 때 한창 막 문방구에 가면 막 최불암 시리즈 이런 거 파니까 야, 너 이거 알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읽은, 네, 읽은 내용을 막 서로 얘기해주고 최불암 시리즈 책이 묶여진 게 네, 그런 게 약간 불량식품처럼 같이 팔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 시리즈가 있는 애가 있고 저 시리즈가 있는 애가 있으니까 야, 너 이거 알아? 이러면서 약간 대개 하듯이 막 웃기는 얘기, 그러니까 그만큼 비중이 무서운 이야기도 있기는 했지만 그 기억이 얼핏 있다는 것 같아요. 아니 애를 보니까 그 진짜 그 아재 개그가 유효한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림책 말고 생각해 보니까 애들을 타겟으로 한 그런 웃긴 시리즈는 다 문고본 같은 형태로 이를테면 강경수 작가가 했던 뭐 그 뭐지 엑스 아 어, 저기 엑스 나 그것도 약간 조금 고개그스러운 애 맞아 엑스 그게 지향 자체 그런 건 아니지만 중간중간 그런 게 많고 아무튼 그런 쪽에서 소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림책에서 웃긴 책을 찾기가 어려웠던 게 그리고 진짜 어처구니 없는 속담 같은 거 이런 거 얘기하면서 나는 진짜 하나도 안 웃긴데 그거 막 문제 내면서 낄낄낄낄 혼자 웃을 웃는 걸 막 되게 보면서 발달 단계에 있는 거구나. 그 시기를 거쳐야 되는구나. 맨날 야 그런 거 가지고 제발 웃지 마. 그래서 격떨어져. 어떡해. 나 아직도 발달 단계. 왜 이렇게 나도 발달 단계야. 나 아직도 그런 거 좋아해. 근데 진짜 사실 그냥 무서운 얘기나 어떤 진지한 얘기보다 웃기는 얘기를 책으로 만드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 맞아요. 그쵸. 아까 그런 우리가 이 허무하거나 이렇게 그런 것 장벽을 막 넘어야 되고 진짜로 잘 웃기기가. 그리고 웃음에 대한 코드도 각자 너무 달라서 어떤 사람은 아, 이게 하나도 안 웃기고 어떤 사람은 웃기고 공통 분모를 찾기가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 맞아요. 웃음도 진짜 기호가 있네. 아기 때는 똥. 그 코드 살려서 하나 만들었어요. 벌써 하나 했지요. 뭐, 아, 그래요? 근데 소재를 벗어나서 어떤 상황 자체가 이렇게 웃기게끔 만들어주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 그것도 허무하게 보이지 않으면서도 사람이 본질적으로 어떤 웃음을 끌어낸다라는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죽이기는 쉬워도 웃기기는 힘들다. 그 이야기에 있어서 그렇죠. 보통 처음에 습작할 때는 엄청 다 그 끝 마무리를 못해가지고 막 다 죽이고 막 이러잖아. 제일 쉬우니까. 근데 다 살려서 다 웃게 만드는 게 더 어려운 거야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 웃기는 책이 고난이도의 책이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라는 생각이 드네.
많지 않았어. 그래서 생각보다 난 되게 저 웃긴 책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일본 책을 아이랑 많이 읽었던 것 같으니까 우당탕탕 야옹이 시리즈도 그렇고 아기자기하고 웃기고 귀엽고 막 이런 것들 평화롭잖아요 세계가 되게 커다란 갈등도 없고 막 터지고 화해하고 뭐 이런 명랑 만화의 세계 그렇지. 예전에 우리 네컷 만화나 그 명랑 만화 중에 되게 유명한 두 도령 나오는 시리즈 있었잖아. 오성과 하는? 그래. 진짜 재밌게 봤던 것 같아. 어렸을 때 기다렸다 보고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 작가가 누군지도 까먹었네. 오성과 하는 되게 유명한 신문수 선생님이 그린 건가? 그랬나? 모르겠다. 아, 신문수 선생님 꺼봉이었구나. 모르겠다.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네. 둘리도 웃겼어요, 둘리도. 아, 그렇죠. 둘리는 우리가 조금 큰 다음에 나왔어요. 아, 그래요? 아니요. 저 어렸을 때 많이 봤는데요? 5학년 때 나왔어요. 나 5학년 때 둘리 나왔는데. 5학년 때 나왔다고? 어, 보물섬에. 그런 우리는 이제 한참 서사가 되게 큰 걸 볼 때 아니었어? 나는 그때도 만화 좋아. 아니 만화를 좋아하는데 그런 약간 좀 이렇게 그 현실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약간 그런 애들이 막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어른들이 블랙 유머가 얼마나 녹아 있는데요 둘리가 막 우주 전쟁하고 나는 그 깐따삐야 얼마나 재밌는데 막 오레스의 창 뭐 이런 거 있잖아 독일 뭐 이런 러시아 혁명 막 이런 거 나오고 막 그랬는데 늦댔어요 중학교 그때 좋아했어. 그런 거 나중에 좋아했고. 아니, 둘리가 그리고 그 나름 또 명랑 만화 중에는 막 아저씨한테 고길동한테 막 함부로 대하고 막말하고 재밌는데요. 맞아, 막말 엄청 많이 사회적 문제도 되고 나는 그때 당시에 그 나왔을 때 조금 유치한 애들 만화라고 생각했던 거 같아. 유치한. 나의 소중한 둘리를 유치하네. 나중에 되게 좋아했는데 그때 막 나왔을 때는 어렸을 때는 오히려 어른스러운 걸 좋아하잖아. 그랬던 것 같아. 그 나중에 최규석 작가가 그 둘리가 그 얘기도 너무 좋아했어. 나 김수정 그 만화가님 만났다요. 아 진짜요? 나 대학 다닐 때 다큐 쓰는 그런 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정해갖고 하루의 일과를 다큐로 만들어라 하는데 내가 그때도 둘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떻게 남겼더라? 그때 그 삐삐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삐삐에다가 남겼어요. 나 어느 학교 다니는 사람인데 취재를 하러 가도 되겠느냐. 그래서 방학동에 그때 사셨는데 오라고. 우와. 그래가지고 성덕이다 성덕. 그래갖고 갔어. 갔는데 이분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계속 시간 지나도. 근데 오다가 교통사고가 있었대요. 어머. 이렇게 차를 몰고 오다가 누가 탁 튀어나오는 바람에 그 아기가 그래갖고 크게 다치질 않은데 일단 병원에 데려다 주고 이러고 하느라고 늦었다고. 근데 그때 이미 벌써 마음이 많이 상하신 거야. 놀라고. 그래갖고 취재를 하는데 별로 그렇게 응하지 않으셨거든요. 일찍 집에 가고 싶어 하시는 게 들어가지고 그렇겠지. 예, 질문도 몇 개 못하고 너무 사인을 받고 싶은데 기분이 안 좋으시고 부탁을 못 드려가지고 이러고 네 그럼 안녕히 가세요 라고 사인만은 받았어요. 그럴까 이러고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러고 그런데 이제 취재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분이 너무 기분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래갖고 학점도 안 좋았어. 내가 어떻게 만나겠다고 했는데 거기까지 갔는데 성덕의 얘기가 아무런 얘기가 아니었네. 다시 만나요. 그래서 연락 주세요. 근데 요새도 되게 그런 젊은 친구들 전시도 많이 다니시고 뭐 이러는 것 같아. 최근에 그런 기사를 봤네. 어디 원래 부천의 그 시민 캐릭터를 했다가 나중에 그 도봉구에서 가져가가지고 쌍문이 포기할 수 없죠. 서로 이렇게 돼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아니 거기 오래 사셨으니까. 아까워. 좀 더 독보적인 캐릭터라 좀 잘 국민 캐릭터로 이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뭔가 딱 명맥이 끊겨가지고 둘리 주민등록증도 나오고 맞아요 있었는데 명예죠 명예 저는 어렸을 때 그 속속속방을 빙글빙글방 그 노래가 나오면서 어떤 장면이 있는데 저 최근에 그 장면을 봤어요. 아, 진짜? 왓챠에 둘리를 다 올려준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나요. 비눗방울 자 우리 시간이 너무 오버됐어요. 아 진짜? 시계가 없으니까 몰랐어. 오.
그래서 이제 네. 마무리를 해야 돼. 갑자기? 뭘 마무리를 하지? 오늘 춘기 씨 첫 팟캐스트 어땠어요? 정신없죠? 아니 마치 팟캐스트가 아닌 것처럼 너무 편하게 그냥 수다 떨고 선생님들이랑 수다 떨고 가는 것 같아갖고 너무 재밌네요. 계속 와. 맞아, 계속 와. 네, 종종 불러주세요. 저는 앞으로 웃기는 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웃긴 책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만들고 싶지만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안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머리 좋으신 작가님들이 많이 많이 내주세요. 저도 웃긴 책이 왜 좋은가 생각해보니까 아까 그건 내줬기야 얘기 숨금님이랑 하면서 딱 우리 통화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저도 좋아한 게 웃긴 거 그 자체가 아니라 웃기면서 그 따뜻하고 평화로운 세계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리도 좋아했던 것 같고 그런 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책 얘기는 얼마 못했다. 누가 웃었니? 팟캐스트 전설. 책 얘기 되게 많이 했어. 아, 그런가? 왜냐면 책도 되게 많이 소개하고 네. 우리 맨날 수다를 하다가 반 이상은 책 얘기했던 것 같아. 근데 오늘 그래도 우리나라 책들 중에 좀 골라봐서 더 좀 뜻깊은 시간이었지 않았을까? 이 와중에 별로 없는데 그래도 점점점 또 새로운 책들이 많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오늘은 즐거운 시간, 험담과 함께, 웃음과 험담이 함께 있었지만, 근데 험담이라기보다 그냥 우리 사는 얘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즐거운 웃기는 그림책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즐겁게 만나요. 안녕.